내신부터 수능까지 그대들의 영어 1등급을 위해 함께 달리는 류쌤입니다. 오늘은 정신여자고등학교 2020년 1학년과 2학년 영어 내신 경향을 분석해보고 2021년 어떻게 우리가 2학년을 대비하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정신여고 1학년 같은 경우에는요. 중간고사에서 교과서 2과, 기말고사에서는 교과서 1과랑 모의고사 1세트, 그리고 공통적으로 추가 리딩 자료가 들어갔었고요. 객관식은 25문항에 25점, 서술형은 9문항에 15점 배점이었습니다. 총점은 40점으로 계산을 해서 수행평가랑 합산해서 1학기 합이 100점으로 계산되는 구조였고요. 문항 수가 굉장히 많죠. 34문항입니다. 이따 서술형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술형 한 문제마다 수험문항이 많아서 그리고 요약문 빈칸이나 어법 고쳐쓰기 등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들이 서술형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시간 안에 소화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던 학교였어요. 그럼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시험 범위가 우선 더 많이 늘어납니다. 1학년에 2배 정도 범위가 돼요. 교과서가 3과씩 들어가고요. 기말에는 여기다가 모의고사 한 세트가 더 추가로 들어가요. 문항수는 1학년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배점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초반에는 이제 1학기 때, 2학년 1학기 때는 25점 객관식, 10점 서술형이었다가 2학기 되면은 객관식이 32점, 그 다음에 서술형이 13점으로 변화하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수행평가 보기가 힘들어진 점이 지필고사 배점 상승에 영향이 있지 않았나 예상을 해봅니다. 서술형 특징은 1학년과 동일한데요. 쓰는 양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어법 고치기 및 요약문 빈칸 어휘 문제들이 비중이 커지고요. 그 다음에 영장 문제는 굉장히 길어지고 복잡해집니다. 답안지 옮겨 쓰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자, 그럼 현재 1학년들이 2학년 시험을 볼 경우에 이대로 나온다는 가정하에 일단 1학년보다는 늘어난 범위지만 훨씬 더 꼼꼼히 대비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기본적인 암기가 되어야 합니다. 어법 고치기 문제나 요약문 빈칸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기본 암기가 탄탄해야 변형 없는 문제는 빠르게 풀어내고 답지 적는 시간까지 여유롭게 뽑아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평상시 기본기를 다져야 돼요. 정신여고의 경우에는 상위권들이 굉장히 탄탄하고 내신 때만 대비한다고 해서 한 번에 실력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시험들이 아닙니다. 평상시에 본인의 기본 실력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등급이 갈릴 굉장히 긴장되는 학교죠. 구체적으로 영역별 출제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법은 1학년보다 비중이 더 높아집니다. 20% 정도 출제가 되고요. 어법상 틀린 것을 고르시오, 혹은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런 객관식 문제에서부터 틀린 어법을 모두 골라 고치시오 서술형까지 있기 때문에 내신 대비할 때 밑줄 없는 어법 고치기로 반복 연습을 해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어휘의 경우 역시 비중이 높습니다. 평균 5문항 정도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 걸 보여주고요. 다이어의 경우 객관식으로 출제, 영영풀이 빈칸의 경우 서술형으로 출제되고 있는데 요 두 유형이 대표적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단순히 표제어만 외우는 게 아니라 어휘의 유의어 및 품사 변형까지 폭넓게 학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서술형의 경우 무조건 시간 싸움입니다. 얼마나 정확하고 빠르게 풀고 옮겨 적느냐가 관건입니다. 영장 문제도 구조가 길고 복잡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어법 고치기 및 영영풀이 문제 등 서술형으로 출제되는 문제들이 다 간단하지 않은 문제들이기 때문에 정규 수업 때 실력을 높여놓고 내신 때 시간 안에 주어진 변형 문제를 많이 푸는 연습을 한다면 고득점에 한 발 더 다가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거 꼭 명심해 두시고 객관식에서 너무 오랜 시간을 쓰시면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총평입니다. 정신여고는 워낙 고득점자들이 많기 때문에 상위 등급 경쟁이 치열한 학교예요. 문제가 1점, 2점이나 1점, 4점짜리라서 만만하게 보시면 큰일 납니다. 0점, 2점 소수점으로 등급이 갈립니다. 한 문제 한 문제 치열하게 푸셔야 되고 문항수가 많고 답지 작성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내신 대비 2-3주 전부터는 모의고사를 보면서 50분 안에 답지 작성 연습까지 하는 정신여고 대비 모의고사가 꼭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대비하면 되냐면요. 상위권들은 기본 범위를 1차적으로 암기한 다음에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문제 요약문 그리고 글의 요지 찾는 연습, 영영풀이 및 어법 고치기를 정확하게 풀어내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기억하세요. 시간 정해놓고 푸셔야 돼요. 두 번째, 중하위권의 경우에는 1학년보다 범위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암기를 힘들어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꼭 하셔야 됩니다. 암기가 힘들면 절대 시간 안에 문제를 못 풀 거예요. 명심하시고 정확한 내용 이해 및 핵심 어휘 파악을 중점으로 암기해 주세요. 암기가 안 되더라도 내용 이해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다이어 의미 정리하는 시간 반드시 필요하고요. 역시 상위권과 마찬가지로 시간 안에 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이 문제를 10분, 20분이 걸려서 맞추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문제를 정답으로 이끌어내는 문제풀이 스킬이 필요하다라는 거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내신 시간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직 학사 일정이 나오지 않아서 정확한 시작 날짜는 학사 일정에 따라 추후 공지해 드릴 거고요. 요일만 미리 알려드릴 테니까 학원 스케줄 조절 부탁드립니다. 정신요구는 주 1회 수업입니다. 토요일 9시부터 2시까지 1회 수업이고요. 오시면 점심시간도 드릴 거고 간단하게 쉬는 시간들 있을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간표랑 기타 문의사항은 학원 번호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1학년과 비교한 2학년 내신 대비책을 설명드렸는데요. 항상 아이들의 입장에서 아이들에게 도움될 수업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최선 DYB 송파캠퍼스로 전화하셔서 고2 류지원쌤을 찾아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